자, 그럼 이제 진짜 실습을 우리 다시 재개해 보죠. 이앞 시간에서 우리가 HTML로 웹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HTML로 막상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예. 굉장히 좀 기괴한 모습의 정보만 이 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페이지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웹 서비스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럴듯한 페이지인데 HTML만으로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CSS의 역할이 이제 등장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결론부터 보면 자, 우리는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여기 있는 전체 코드를 카피해서 예제로 여러분들 에디터에서 에디터를 키고요. 그 에디터에서 요것을 붙여넣기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에 작업했던 것은 index.html 파일이잖아요. 저 index.html 파일을 열고 그 전에 작업했던 게 아깝긴 하지만 그것을 덮어쓰기 해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웹브라우저로 열어볼게요. 자, open tutorials slash css.index.ht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죠? 그럼 여기서 index.html이라고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자, 이렇게 생긴 모습으로 바뀌죠? 자, 요거는 지금 HTML에 CSS, 즉 스타일이 먹여진 상태입니다. 자, 제가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웹브라우저에서 위로 이 웹브라우저로 써있는 부분에다 롤업을 해보면 이 프로그램, 즉 파이어폭스 프로그램의 메뉴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나타납니다. 우분투에서는 그렇게 작동을 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 뷰 항목을 선택하고 그 중에 페이지 스타일로 간 다음에 노 스타일이란 걸 클릭해 보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죠. 이건 뭐냐면 HTML에서 이 CSS를 무효화시킨 겁니다. CSS를 꺼버린 거예요. 그러면 HTML만 가지고 있는 골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페이지 스타일로 가서 베이직 페이지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이런 우리가 원하는 이 디자인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뭐큰 사이트로 가서 저 기능을 실행해 보시면 CSS가 제거된 HTML만 남아 있는 이 사이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요 예제를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 수업의 제목인 요 자바스크립트하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CSS가 코딩됐는지를 살펴보죠.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요. Inspect Element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를 선택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커서가 위치했던 부분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를 요 파이어폭스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보여줍니다. 요 엘리먼트는 H1이다 라고 이렇게 예쁘게 표시를 해주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요 부분은 요 Inspect라고 하는 거의 기능인데 여러분이 선택한 엘리먼트는 H1 엘리먼트인데 그 엘리먼트의 부모는 헤더라는 것이고 그 헤더의 부모는 div, 그것의 부모는 body, 그것의 부모는 html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탐색해 갈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HTML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보면 자, 밑에 부분에 요 웹페이지의 HTML 전체를 여러분이 탐색할 수 있는 이 기능이 나타납니다. 클릭해보시면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타일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선택한 엘리먼트, 지금 요 맥락에서는 요 헤드라고 하는 엘리먼트죠. 이 엘리먼트가 어떤 CSS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 HTML을 꾸며주고 있는 CSS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예제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 중에서 지금 제가 선택한 부분은 헤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꾸며주는 그 CSS를 한번 찾아보죠. 자, 우선 제일 먼저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헤더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저 부분을 첫 번째로 꾸며주는 녀석인데요. 자, 이게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요 헤더 셀렉터는 이 border 다시 bottom이라고 하는 요 속성 효과로 1픽셀 솔리드 샵 CCC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border라고 하는 것은 테두리예요.
그리고 다시하고 보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밑줄, 그러니까 테두리의 하단 부분이 이제 보텀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1픽셀이고 솔리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직선의 솔리드라고 하고요. 다른 옵션으로는 대시, 점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테두리의 색깔이 샵 CCC에 해당되는 색깔이다라는 거죠. 예. 이 CSS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레드, 블루 이런 값들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어떤 값들은 우리가 명사로 지목하기, 명사로 얘기하기 어려운 애매한 컬러들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바로 이런 기호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한번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요 영역에서 여기가 헤더 영역입니다. 요 헤더 영역에서 아 요거 인스펙터로 보죠. 좋은 게 있는데 자, 여기 헤더 영역에서 요 밑에 부분, 밑에 부분이 밑줄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보더 다시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것이 1픽셀의 자, 여기 예제를 보면 1픽셀의 두께에 솔리드라고 하는 이 선의 타입 그리고 샵 CCC라고 하는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요거를 10픽셀로 하고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테두리가 두꺼워졌고요. 여기 있는 솔리드를 제가 지우고 요거를 DASHED로 하고 저장을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점선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샵 CCC라고 하는 부분을 레드로 변경하면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것들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몇 픽셀이고 굵기와 이 선의 형태 그리고 어떤 색깔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다시 제가 뒤로 돌릴게요. 자, 1픽셀, 솔리드, 샵 CC. 자, 그 다음에 패딩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패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박스 모델이라는 건데요. 박스 모델이 뭔지를 설명드리는 건 지금 우리 수업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패딩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박스 모델을. 자, 그럼 박스 모델을 좀 빨리 보죠. 박스 모델은 이 CSS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CSS의 정수 중에 하나니까 제가 조금 언급을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우리 CSS 수업에 보면 여기에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박스 모델로 가면 이렇게 생긴 이상한 그림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엘리먼트들이 어떤 시각적 요소들을 가지고 이 만들어지는가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컨텐트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고요. 그 컨텐트와 보더는 테두리죠. 보더 사이의 여백이 패딩이고 보더와 마진 사이 보도 바깥쪽의 여백이 마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진이라는 것은 엘리먼트와 엘리먼트 사이의 간격이고 이 패딩이라는 것은 컨텐트와 보도 사이의 간격이 패딩입니다. 자, 이해가 안 가시죠? 자, 여기 다시 예제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걸 열어보고 인스펙터로 그 다음에 HTML을 열고요. 스타일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현재 이 선택되어 있는 엘리먼트의 패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픽셀 0PT라고 적혀 있는 것은 요 엘리먼트, 즉 헤더라는 엘리먼트의 패딩 값이 상하가 20픽셀이고 좌우가 0PT라는 겁니다. 포인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그 순서에 따라서 상하, 좌우가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20픽셀을 100으로 바꾸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늘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여기 자바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컨텐트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요 밑에 있는 보더 있잖아요. 우리 그 색깔 그 회색으로 칠한 거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것 사이의 간격이 바로 패딩인데 여기 100픽셀로 표시하면서 요 컨텐트와 이 보더 사이의 간격이 100픽셀이 된 겁니다. 그리고 0PT라고 되어 있는 것은 좌우 간격인데 이걸 제가 10픽셀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10픽셀이 떨어진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이 박스 모델로 들어가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패딩인데요. 마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자,
여러분 요 도구는 파이어폭스에서 제공하는 이 개발 도구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접 내용을 수정하면 그게 라이브로 웹페이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도 이용하고 그리고 학습을 할 때도 여기 있는 값들을 이것저것 바꿔보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패딩을 클릭하면 제가 선택이 돼요. 거기서 탭을 누르면 그 다음 게 선택이 되고 다시 탭을 누르면 새로운 속성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margin 그리고 콜론 그 다음에 여기서 50픽셀이라고 엔터를 땅 쳐보면 어떻게 되나요? 요 엘리먼트, 즉 헤더란 엘리먼트와 헤더 말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엘리먼트 간의 간격이 50픽셀만큼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블럭이라고 하는 형태의 타입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들은 모든 엘리먼트가 이런 패딩, 보더, 마진, 컨텐츠 이런 관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HTML 아니 CSS를 이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자바스크립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나머지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